안녕하세요, 도요타입니다. 자, 오늘은 뒤에 있는 신차 출고 파비스를 출고하였습니다. 일반 단발이 카고 차량이고요. 이제 적장 길이는 7m40짜리 차량입니다. 이제 마력수는 280마력짜리 차량이며, 출고 후 이제 차량 검수까지 다 진행을 하였으며, 앞에 블랙박스 선택까지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. 이제 손님이 오시기 전에 차량을 더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깔깔이 작업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, 이제 적장 부분 바닥도 철판으로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. 뒤에 보시면은 테일램프도 지금 이렇게 모델이 바뀌어서 나왔거든요. 이제 깜빡이 켜면은 물결처럼 깜빡이가 들어옵니다. 손님께서 공구통이 필요하시다 하셔갖고 공구토 작업도 다 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. 제가 실내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파비스 탑 실내 모습입니다. 실내를 보시면은 데오프레마 탑이나 파비스 탑 크기는 비슷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는 메가트럭이 단종이 되고 이제 파비스 이렇게 실내 공간에 넓은 탑으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비닐도 지금 안 뜬 상태입니다. 저희가 이 차를 출고하기 전 차량 검수 모든 진행을 했고요. 썬팅, 블랙박스, 타코메타 장착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. 이 차량은 이제 수동 미션짜리 차량이며, 이제 마력수는 280마력입니다. 이 차량을 고객님께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,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